근데 우리 팀으로 너를 무조건 포섭을 해야겠어. 근데 저 없을 때 저쪽에서 왜 한 명을 더 딱 그렇게 하려고 안 하셨어요? 저쪽에서? 네. 어. 하루 종일 엉규가 클로이랑 형규를 데리고 방에서 안 나와. 내가 오늘 생일상 메뉴를 샀단 말이야. 생일상 메뉴가 오늘 딱 하나 했는데 5시간짜리야. 그걸 샀단 말이야. 생일인지 거기에 뭐가 샀어. 들어있냐면은 패스권 들어있어. 패스권 들어있어. 진짜? 그냥 한 장밖에 없는 거야? 한 장이야. 딱 한 장. 혹시 지빈 저희 엊그저께 여기서 프리패스 티켓 여기 누가 버렸잖아요. 아. 오케이. 저기 다 모여 있어. 네. 아 저기 다 모여 있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야 이거 주순 거야. 쓰레기통 뒤져서. 아이씨 진짜 장난. 이건 뭔데? 생일. 생일 선물. 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는다고? 아 대박 잔머리 진짜 개쩐다. 숨겨져 있었어 이 박스. 사실 우리는 쪼쪼랑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은 거야. 쪼쪼 섭외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 공유할 거잖아. 안전할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오늘 뭐 지목이 있으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야. 리스크는 0%는 아니야. 쩍어 있는 순간 0%잖아. 그렇죠. 우리는 쩍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정보를 가져다 달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랑 함께 하자 그거지. 어때? 저게 좀 크긴 하다. 엄청 크지? 저게 너무 크긴 하다. 저쪽 모르잖아 이거. 몰라, 아예 몰라. 모르잖아. 아예 몰라. 너가 결정해주면 우리가 모든 걸 이제 다 오픈할게. 일단 여기까지는 오픈할 수 있어. 우린 더 있어.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빨리 다녀와. 한번 갔다 오려고. 어디 계실 거예요? 우리 방. 201. 201 글로 갈게요 지금. 어차피 우리랑도 한번 얘기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올 거면 조금만 빨리 와줘. 근데 지현아 우리 팀이랑 하면 무조건 이겨. 정말이야. 얘기하고 오세요. 네. 얘기하고 와서 천에. 만약에 지영이가 안 올 경우를 생각하고 있자. 지현님이 저와 다른 편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저쪽 팀의 인원이 우세하면 약간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현 씨를 데려올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됐어? 저기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왔니? 당연히 다 알다시피 그냥 같이 하자고? 하자 이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일단 저희가 게임을 알아서 여기로 오면 진짜 무조건이고 저기를 한번 부셔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방어가 되어 있어. 그거 많이 위험한 거에 대한 방어가 있어. 일단 오늘은 언니가 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왜? 여기가 죽으실 거거든요? 아니,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냐면 없어.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리고 체크아웃에 데뷔를 형이 데뷔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랑 하면 좋아요. 블랙타임 저도 우리가 유리한 거 같아요. 진짜 진짜 화장실 가고 싶거든. 갔다 와도 돼요? 네. 진짜 왜? 그리고 혹시 만나게 되면 우리 팀이랑 하는지 물어볼 텐데 그냥 듣고 있다 그래 그냥. 네. 아직 다 오픈 안 했다고. 제가 우선 듣고 있다고 말할게요. 네. 네.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긴 할 건데 아 눈빛을 보니까 딱 저쪽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인간을 데려온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네. 자, 엄청 빠르네. 빨리 끝났네. 네, 왔어? 아니 그냥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잘했어. 일단 결정해야 해, 이제 모든 게임을. 근데 그럼 같이 하면 제가 확실히 패스권을 양도하면 돼. 양도하면 정말로? 돼. 필요 없어. 정말로? 전 여기랑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 첩자야? 아니요. 아니야? 첩자 하지 마, 그러면 너 지목한다, 우리 무조건. 첩자면 또 지목하지 않지? 첩자면 아니, 패스권에서 아니야, 무조건 우리를 지목할 거야. 첩자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랑 할 마음이 있으면 지현 씨 가서 좀 더 듣고 좀 듣고 정보를 듣고 올게요, 선생님. 네. 아니 언니가 지금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랑 할 거면 지금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일단 마약왕 게임이라고 해서 그게 뭐지? 마피아 게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아. 마약상 팀이 4명이야. 그다음에 경찰 팀이 3명이야. 마약상들은 거래를 성공시켜야 되고
경찰들은 거래 성공이 안 되게끔 해야 돼. 아, 마약 4명, 경찰 3명. 우리는 일단 정보를 다 공유해줬어, 너한테. 근데 너가 저기도 안전성을 걸고 싶으면은 여기랑 하루 가도 돼. 근데 우린 너를 안 죽일게. 대신에 이거에 대해 얘기는 안 해줄게. 지금 어차피 얘기할 시간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는 조건에. 야, 지연이한테 뭐 시킬 거 없어? 지연이한테 왜 말을 들으라고 했어? 맞지. 왜냐면 혹시 몰라요. 저기서 들은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를 한다. 뭐 마약왕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럼 이제 완전히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스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고. 검증이 가는 거지, 검증 과정. 일단 지연이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한현, 너 알아요. 너 수첩 왜 안 갖고 와? 그거 놓고 왔어? 어, 놓고 왔다. 가져와. 여기다 적어. 이거 괜찮아. 정신이 없어. 운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무슨 게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긴 하는데 뭐가 안 죽게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나? 뭐가 있긴 있는데. 뭔가 뒤에 뭐가 더 꼬여 있겠죠. 야, 지연아, 너 우리 편 맞지? 아, 그렇다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오늘 게임은 마피아 게임이야. 마피아 게임이야.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너 알고 있었지? 아니요. 오빠 어떻게 알았어? 응? 그 오빠만 아는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역할이 주어지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땐 팀이 갈라질 것 같아. 아, 이거 확실한 얘기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거? 그냥 확실한 루트로 들었어. 확실한 루트. 확실한 루트? 어. 저기 스파이가 있어, 혹시?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지금 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너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면 지금 너 스파이지, 이씨! 아니, 왜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거를? 스파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빼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팀 다 약간 아직은 확실히 믿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생존해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없는 저녁이랑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걸쳐 있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